영농철을 앞두고 분별한 부숙토, 즉 발효돼 썩은 퇴비 살포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조경업체가 쌓아놓은 부숙토가 논란입니다. 양이 기준치보다 40배나 많아 주민들은 환경 문제를 우려합니다. 김지혜 기자입니다. 산 중턱에 자리한 조경업체. 굴삭기가 흙을 뒤집어 섞습니다. 나무 아래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반복합니다. 가까이 가보니 악취와 함께 흙 가장자리로 까만 부숙토, 즉 발효돼 썩은 퇴비가 보입니다. 주민들은 불법 매립을 의심하지만 업체는 부숙토를 숙성시키는 중이었다고 주장합니다. 당신들 법 때문에 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. 법에 위반되면 법에 위반되면 해야지요. 업체가 구입한 부숙토는 약 90톤, 8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에 사용할 거라면서 정작 부숙토는 이곳 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뒀습니다. 폐기물 관리법상 부숙토 연간 사용량은 1,000제곱미터당 4톤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다 4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. 나무를 할 때 그냥 그 퇴비를 갖다 두면 나무가 죽어요. 풋반, 고름반을 섞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뒤에.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비가 올 경우 환경 오염을 우려합니다.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로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뚝물 먹은 뒤는 그 농작물이 5년간은 농작물이 안 된대요, 농사가. 위에서 흐르는 물이 다 내려가면은 지하수든지 모든 게 다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은 그게 불안해서. 공주시는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중금속 등이 섞여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 식용 작물용이 아닌 임야나 개간지 등에 사용하는 부숙토는 퇴비와 달리 지자체 신고 의무 등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습니다. 이 때문에 최근 서산에서도 불량 부숙토를 뿌렸다 적발돼 회수 명령에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는 등 부숙토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